네, 오늘은 암 너는 누구냐의 저자 문찬시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찬님, 구독자분들을 위해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나으라모아 원장 문찬시입니다. 우리 환자 여러분, 요즘에 날이 많이 뜨셔져서 우리 암은 이렇게 날이 따뜻해질 때가 면역이 잘 올라오는 때거든요. 체온이 우리 높아야 면역도 좋잖아요. 그렇듯이 요즘에는 날이 좋으니까 안에만 계시지 말고 밖에 좀 활동도 좀 많이 하시고. 그런데 주의할 점은 요즘에 이제 뭐 활동하기 좋으니까 운동 많이 이제 하시잖아요. 그런데 운동을 우리 암에 좋다 해가지고 너무 무리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는 또 별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운동, 운동을 좀 권하지만 절대 무리하는 것은 오히려 해롭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환자를 보면서, 우리 환자들이 봄이 되니까 운동량을 막 늘려요. 뭐 2시간씩 하고. 근데 이거는 오래 지속하기도 어렵고 오히려 면역을 떨어뜨릴 수도 있으니까 이 점을 좀 주의하셔서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뭐 최근에도 이제 원장님 영상에 댓글이 달렸는데 이제 되게 친절하고 되게 구체적으로 잘 알려서 감사하다고. 네. 구독자분이 다르셨거든요. 네. 뭐 최근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뭐 근황 어떻게 지내셨는지. 네. 저희가 뭐 매일 환자를 보고 또 우리 환자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게, 제가 어디 가가지고서 환자로 갔을 때 좀 뭐 간단하게 답을 해줄 경우에는 좀 성의 없어 보이고, 그리고 좀 궁금했던 거에 의문이 풀리지 않는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환자들이 제가 느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환자분들도 가서 뭔가 좀 시원스럽게 이야기도 좀 듣고, 또 앞으로 치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걸 해준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가능하면 환자분들한테 제가 알고 있는 것을 그리고 정확한 지식을 알려드리고 또 조언을 해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최근에 오셨던 환자분들 중에서 기억나는 뭐 사례 있을까요? 제가 어제 본 환자분이에요. 그분이 위암 환자였어요. 그래서 우리 그 유문부, 그러니까 위에서는 제일 밑에 부분에 암을 이제 발견을 하셨는데, 아마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하자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수술을 하는데 상당히 겁을 많이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유튜브를 쭉 보시고 저한테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수술을 안 하고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 오셨대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셨느냐 그랬더만, 자기가 수술을 안 하고 맨발 걷기를 하면은 암이 나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그걸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고. 네.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참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단순히 맨발 걷기를 해가지고 암이 나을 수 있다면, 암이 호락호락한 병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맨발 걷기만 가지고 나을 수 있다면 암 가지고 고민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래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해요. 아니, 그걸 보니까는 그렇게 하고 나온 환자들이 있다 하더라고. 예,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겠는가. 우리 환자분들이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케이스를 보시지 마세요. 누가 뭐 하니까 좋아졌더라. 하지만 그 뒷면에는 몇 명이 했는데 좋아졌다, 이게 없거든요. 근데 맨발 걷기를 해서 누가 좋아졌다, 그럼 나도 나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수술을 안 하란다. 그래서 그거는 아니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치료를 통계학적인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몇 명을 했는데 몇 명이 좋아졌나,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단지 누가 뭐 했으니까 좋아졌다,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닙니다. 수술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나쁜 건 아닌데, 보조적으로, 그래서 수술을 하고 큰 덩어리를 드러내고 그리고 나머지 있는 부분들을 면역이나 후성 요전학적이나 이런 데서 같이 병행을 했을 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뭔가가 아주 한쪽에 아주 치우쳐 있는. 네. 이런 부분 하나가
전체가 될 수 있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셔서 조금 당황했던 어제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 실제로 이제 그 환자분도 그렇겠지만 이제 그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게 일반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수술 안 받고 싶은 게 사실은 모든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이 수술에 대한 두려움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수술에 대한 부분은 누구든지 다 두렵죠. 그러면 이제 뭐 때문에 두려운가? 제일 아마 생각해 보면은 첫째는 통증일 거예요. 그렇죠. 수술하고 나면은 통증일 건데 사실은 통증은 예전에는 수술하고 나면 며칠 동안 통증 때문에 잠도 설치고 막 할 정도로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 수술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진통제들도 좋은 게 많고 그리고 요즘에 무통기라는 걸 이렇게 달기 때문에 네. 한 2, 3일 정도는 뭐 통증이 없을 정도로 그리 통증 관리는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만약에 수술이 겁이 난다면 이제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또 하는데 우리 환자들 수리하는 부분은 아 내가 수술해가지고 뭔가가 잘못돼가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후유증 같은 게 남지 않을까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게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그런 부작용들에 대해서 아주 세심한 이렇게 치료를 수술을 할 때 그걸 다 그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머릿속에 다 수술하신 분들이 염두에 두고 있고 또 그렇게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하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수술하고 나면 오히려 이게 이제 자연치유하시는 분들이 네. 암이 오히려 재발 전이가 더 잘 된다. 그래서 수술하면은 재발 전이 때문에 목숨을 잃는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그거는 맞아요. 수술을 하게 되면 면역은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면역을 커버를 안 한다면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요즘에는 면역에 대한 부분을 잘 커버를 하면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수술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가성비가 가장 좋은 치료예요. 왜? 큰 덩어리를 한꺼번에 드러내주니까. 네. 그리고 남아있는 부분만 우리가 항암, 방사선, 면역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조절을 하면 되는데 가장 가성비가 좋은 것을 빼고 다른 치료를 하려 한다? 오히려 더 어렵죠. 그래서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암 환자고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사실 이런 게 좀 걱정되고 두렵긴 하거든요. 이제 원장님께서도 이제 외과 의사시잖아요. 그럼 아 이제 뭐 의학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막 수술을 하는데 갑자기 막 사이렌 삐삐삐 들으면서 막 쇼크가 빠지고 막 긴급하게 돌아가는 상황도 있잖아요. 이런 우려가 나 수술하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좀 두려움도 드는데 이런 경우는 좀 많은가요? 어떤가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외과 의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우리 환자들 수술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네. 그런데 내가 전신 마취를 한 적이 한번 있어요. 네. 그런데 딱 그런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네. 혹시라도, 그렇죠. 그 집도유가 무슨 실수를 해가지고 그런데 요즘에는요 워낙 여러 가지 그 수술 들어가기 전에 체크도 많이 하고 전신을 다 체크를 하고 위험 요소가 있는 부분은 다 체크를 해요. 그래서 위험 요소가 있는 것은 수술하기 전에 미리 다 알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들까지 다 연구해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 100% 그런 일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요즘에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위험이 있고 그거는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저도 한번 들어가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그런데 환자분은 의사도 아니고 환자들이 더 걱정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요 정말 과학이 잘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제 그런 건 이제 드라마에서나 말고 나오는 극히 그렇죠. 드문 사례들이다 라는 말씀이시죠? 이제 오늘 이제 원장님께 그 표준 치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여쭤볼 건데 일단 표준 치료라고 보통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 표준 치료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표준 치료라는 것은 이제 현대의학적인 이제 치료 방법을 우리가 이제 표준 치료를 하잖아요.
그래서 표준치료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암에 대한 표준치료죠. 암에 대한 것은 수술, 항암, 방사선, 이 큰 축을, 이 세 개를 합쳐서 우리가 이제 표준치료라는 용어로 써요. 그러니까 큰 축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술은 암이 있는 곳을 통째로 드러내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항암은 어때요? 혹시 수술 범위에 들어오지 않고 퍼져 있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암세포를 죽이는 거고, 방사선은 수술 범위 약간 주변에 수술 범위에 들어오지 못했던 암 조직을 방사선을 쪼여갖고 죽이는 이런 방법이거든요. 이 세 가지를 가장 큰 축으로 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제 표준 치료라고 하는 거죠. 그럼 표준 치료만으로 암 치료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이 표준 치료만 가지고 암을 다 치료할 수가 있다면 암은 무서운 병이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가 표준 치료를 했지만 어때요? 우리 환자들한테 뭐 5년 생존율, 5년 관리를 해야 되고 뭐 10년 관리를 해야 되고 네. 그런다는 것은 이 표준 치료만 가지고 되지 못한 부분들이 생긴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재발하거나 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준 치료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가장 가성비가 높은 치료 방법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지만 우리가 이 표준 치료만 가지고서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 면역이라든지 또 이제 뭐 유전적인 부분, 네. 그다음에 그 암을 가지고 있는 숙주의 환경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보완을 해야만이 네. 되는 거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통합이라는 용어가 나온 것도 그거거든요. 통합의학이라는 게 무조건 뭘 합쳐놓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표준 치료에서 해결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들을 갖다가 붙이는 걸 말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표준 치료만 가지고는 다는 어렵다. 그래서 암 환자에 대한 치료는 통합의학이 가장 우리 환자들의 완치 길에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이제 사기암 같은 경우에 이제 거의 뭐 물론 말기암과는 다릅니다만 그 사기암과 말기암 정도에 이르면은 수술을 못 하게 되는 건가요?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사기가 되면 이제 수술을 안 하거든요. 3기까지는 수술을 해요. 근데 이제 사기가 됐다 이 말은 뭐냐면 다른 데 전이가 됐다 그 말이에요. 다른 장기로 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 다른 장기로 가 있게 되면 여러 군데를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이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수술 그 원발에 있는 범위를 벗어나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원발을 제거해도 다른 데 가 있는 게 다시 성장을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원발암을 제거를 하게 되면 전이 돼 있는 암들이 어떻게 보면 성장을 더 빨리 할 수 있다는 그런 이론들이 있어요. 뭐냐면 원발암은 사실 암이라는 게 상당히 이기주의적인 네. 잘 지만 잘 살아야 된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원발암도 마찬가지로 전이암이 어떻게 보면 새끼암이잖아요. 네. 새끼암이지만 원발암 자체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쥐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새끼들이 가지고 있는 영양소 쥐가 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원발암이 새끼들을 억제하고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발암을 드러내버리면 전이 되어 있는 새끼암들이 훨씬 더 빨리 클 수 있는 환경이 그렇죠. 되는 거예요. 억제력이 없어져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가 원발암을 제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럼 만약에 뭐 사기게 처음 이제 발견됐다 이러면 일단 수술은 뭐 거의 못하는 거고 그럼 이제 항암과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건가요? 그렇죠. 항암이나 이제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이제 방법.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또 방법들이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간암 같은 경우는 뭐 색전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맥항암제를 쓴다든지, 네. 그렇듯이 여러 가지 이 방법들. 또 요즘에는 이제 그 면역항암제 같은 게 많이 나와가지고 이런 부분도 쓸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우리 이제 광감작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열을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이게 다양한 방법들이 앞으로는 첨단 방법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네. 표준 치료를 하지만은 네.
그보다 업그레이드 방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갈수록 치료율이 높아질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가 우리 환자분들한테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우리 환자분들이 사기가 되면 낙담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뭐 이제 뭐 더 이상 이제 치료도 안 된다더라. 그다음에 뭐 생존율도 뚝 떨어진다. 나는 가망이 없을 거야. 근데 이분들한테 하고 싶은 게, 앞으로는 수많은 치료법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임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연구 단계에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구하고 있는 거 보더라도, 야, 저 방법이 나오면 정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좋아지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 절대 낙담하지 말고 항상 최선을 다해서 하면, 그리고 그때가 되면 좋은 치료소가 있어서 완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기라 하더라도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용기를 가지고 치료하시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이제 항암제에 대해서 이제 모든 암 환자들이 어쨌든 항암에 대해 하게 되잖아요. 근데 좀 이제 구체적이고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없어가지고 이제 항암제에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근데 항암제가 뭐 제가 이제 아는 바로는 뭐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떻게 나눠지나요? 이제 우리가 가장 예전에 가장 이제 고전적인 방법, 이게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라고 하죠. 세포독성 항암제는 말 그대로 암세포를 그대로 통째로 죽이는 방법이에요. 즉 뭐냐면 그걸 자체로 괴사를 시켜버리거나, 아니면 이 세포가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이 있어요. 성장하는 과정을 차단을 시키는 그런 방법들을 쓰는 게 우리가 세포독성 항암제, 우리가 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약이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이제 그게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세대로 나온 게, 2세대로 나온 게 이제 표적 항암제. 표적 항암제라는 것은 바로 어떤 변이 된 유전자 또는 유전자 단백질을 제거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우리 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저절로 크는 게 아니에요. 항상 신호를 받아야만이 신호를 받은 만큼 커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상 세포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세포가 손상을 받았거나 노화가 됐다. 그러면 신호를 하나만 만들으라고 신호를 주거든요. 그런데 암은 변이가 왔어요. 그래서 고장이 났단 말이에요. 유전자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손상을 안 받았는데 10개, 20개를 만들어야 신호를 내려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10개, 20개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적 치료제라고 하는 것은 이 오작동된 유전자를 억제하는 치료가 바로 표적 치료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면 그 조직을 보면은 어떤 변이 된 유전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변이 된 유전자들을 억제하는 약제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표적 치료제.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그거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면역 항암제라는 게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면역 항암제도 표적 치료제라고 볼 수는 있어요. 단 뭐냐면, 원리가 우리 암이 이 우리 면역 세포를 이렇게 피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면역 세포는 암 세포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암 세포가 안 죽기 위해서는, 암세포는 자기 스스로 생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현상이 오느냐면요, 이 면역세포한테 나는 네 적이 아니야, 내 친구야, 이런 신호를 보내는 신호가 있어요. 이 신호를 암세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되게 원발암은 잘 그런 게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이제 악성이 되면 될수록 그런 게 많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호가 그 때문에 면역세포가 공격을 못해요. 그래서 이 신호를 차단을 시켜줘요. 차단을 시켜주게 되면 이제 우리 면역세포가 이 덩어리가 원래 적인데 친구처럼 가장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거해주면 이때 면역세포가 공격을 하게끔 하는, 그게 이제 요즘에 나와 있는 면역항암제죠. 그래서 이렇게 세포독성 항암제, 표적치료제, 그 다음에 면역 항암제. 그래서 항암제는 이 세 가지로 지금 돼서, 이 다음에 이제 또 4세대도 나오고 5세대도 앞으로 또 나올 거예요. 네. 이제 그러니까 1세대가 세포독성 항암제, 2세대가 표적 치료제, 3세대가 면역 항암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1세대, 2세대, 3세대 하니까 이게 세대가 뒤로 갈수록 좋은 치료제인 건가요? 뭐 이제 좋은 치료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3세대가 나왔으면 1세대, 2세대 안 쓰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세포적성 항암제가 필요할 때가 있고 또 표적치료가 필요할 때가 있고 면역항암제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게 컴바인드 세라피라 해가지고 네. 같이 써요. 그래서 암은 저는 항상 우리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소총을 쓰지 말라는 이야기를 참 우리 환자분한테 많이 하거든요. 산탄총을 써라. 한 방향 때려가지고는 암 잡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암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화국 같아요. 이쪽에서 때리면은 이 암은 머리가 상당히 영리해요. 그래서 이걸 피하는 방법을 꼭 찾아요. 우리가 그걸 뭐라 하죠? 내성이라고 하죠. 내성이 만들어줘요. 그러면은 내성이 만들어지면 이것 가지고 안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이쪽에서 때려요. 그 이쪽에서 때리면 시간이 지나면 또 이것을 피하는 방법을 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암을 치료할 때는 암을 정신 차리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하거든요. 이쪽 때릴 때 이쪽에서 같이 때려줘야 되는 거라. 또 이쪽에서 또 때려주고. 그럼 암세포가 도망갈 길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치료율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포독성항암제나 면역항암제, 그 다음에 우리가 표적치료제를 같이 때려주는 게 효과가 나가죠. 그래서 요즘에는 치료들이 대부분 다 컴바인드 세라피예요. 단독으로 쓰는 것보다는.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임상약들도 대부분 다 새로운 약을 개발해서 임상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약들끼리 컴바인드를 하느냐. 그래서 그게 요즘에 임상을 하는 그게 가장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무조건 좋다. 그건 아니에요. 아, 그래도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는 아, 나는 그래도 1세대보다는 3세대를 쓰고 싶다. 그래서 이제 환자가 이제 의사한테 막 욕을 해가지고 나는 이런 항암제 써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거는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환자는 일단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연구를 해서 어떤 방법을 했을 때 또 어떤 암에 어떤 약을 썼을 때 효과가 좋더라는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환자가 원한다 해가지고서 되지는 않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이런 게 나왔어요. 케모센시티비티라는 검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무조건 프로토콜이 나와 있어요. 뭐 유방암이다 그러면 무슨 약 무슨 약. 네. 뭐 폐암이다 그러면 무슨 약 무슨 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케모센시티비티라고 해서 이게 이제 그 조직을 떼서 보내면 어떤 항암제에 잘 듣더라. 이게 나왔어요. 이런 검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또 컴바인드 해가지고 쓰는 약 이렇게 써보니까 효과가 더 좋더라. 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것도 이제 맞춤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예전에는 프로토콜대로만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 검사를 하게 되면 프로토콜에 맞지는 않지만 이 약을 쓰니까 암세포가 잘 죽더라. 이 약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프로토콜이 없어지고 또 우리 환자한테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자, 이 약을 쓰면은 암세포를 많이 죽일 수는 있다. 자, 그렇지만 부작용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 그럼 어떤 것을 선택을 할래? 이럴 때 이 환자가 아, 저는 어떤 것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환자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직까지 일반적으로 환자가 선택하기보다는 주치의들이 선택을 해주고 또 환자가 이제 여기에서 너무 나는 이 부작용이 많으니까 싫다. 뭐 이런 부분들은 자기 그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내가 이 프로토콜을 하란다. 이거는 어렵죠. 이제 환자분들도 이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제안을 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일단은 그 주치의의 의견을 따라가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환자분들 많이 만나시니까 그 항암제에 대해서 좀 많이 갖고 있는 편견들이 있을까요? 이제 우리 항암을 상당히 이제 우리 환자들이 두려워하지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두려워하는 게 세포독성 항암제. 우리 이제 특히 유방암 같으면은 우리가 이제 그 빨간 주사에 대한 이렇게 겁이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환자가 와서 표현하는 걸 보면은 붉은색만 봐도 울렁거린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우리 대학을 보고 대학에
현관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예? 막 울렁거려서 그 이제 대부분 다 항암하는 분들이 갖는 공포예요. 그래서 우리 항암에 대한 부분에서는 첫째가 일단 그 부작용에 대한 예? 네. 그 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항암제에 대한 편견이 뭐냐면 하도 요즘에 언론이라든지 뭐 책이 항암으로 죽는다 뭐 이런 말들이 하다 보니까 항암제를 하면은 엄청난데 오히려 항암제 때문에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이런 공포심을 갖는 게 있는데 참 그런 부분들은 조금 너무 그 자극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뭐 항암제가 여러 가지 내성을 생기고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뭐 무조건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항암제가 가지고 있는 환자들한테 힘들지만은 그 가지고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항암제를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항암제를 쓰면은 안 좋아진다, 네. 다 나빠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 환자들은 그런 것에 대한 편견을 좀 상당히 지금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이제 항암제는 절대 항암제를 가지고 암을 없애지를 못한다.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말은 맞아요. 항암제라는 게 암세포를 죽이는 게 어떻게 보면 그 확률로 죽이는 거예요. 그 특히 이제 세포 독성 항암제 같은 경우는 암세포를 죽이는데 이 빨리 움직이는 세포만 죽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암 덩어리 안에는 어떤 암세포는 움직이지 않고 쉬는 놈이 있고 어떤 암세포는 이제 움직이려고 성장을 하려고 준비하는 놈이 있고 네. 또 어떤 암세포는 성장을 하는 중에 있고 또 어떤 암세포의 성장을 마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포 독성 항암제는 성장을 하는 세포만 죽여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때렸을 때 예를 들어서 20%를 성장하는 놈이 20% 있었다. 그럼 네. 20%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럼 80%가 남아있어요. 네. 그 다음에서 또 이 80% 중에 또 20%를 또 때려요. 그러니까 어때요? 항상 때려도 제로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암세포를 죽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뭐가 해야 돼요? 나머지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면역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항암을 하고 나서 무조건 암세포를 다 못 죽인다 하면 완치를 하는 게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왜? 암세포는 남으니까. 하지만 이 나머지 암세포를 제거하는 것은 뭘로 해요? 내 것 면역세포가 하는 거예요. 내 것 면역세포가 마지막에 암세포를 죽이는 마무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암이 다 끝나고 나서 우리가 경과를 쭉 보면서 뭐 3년, 5년 봐가지고 더 이상 재발을 안 하고 전이가 안 되고 좋아졌다. 그 말은 마지막에 마무리를 면역세포가 잘 해줬다. 그런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항암을 가지고서 100% 암세포를 죽일 수는 뭐 100% 죽인 경우도 무조건 100%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네. 가능성은 적어요. 하기 때문에 항암을 할 때는 저는 항상 면역을 잘 끌어올려야 된다. 그래야 항암을 하고 나서 나머지 잔여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보고. 그 이제 항암 때문에 뭐 죽는다 이런 얘기들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항암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많은 분들 우려스러워서 하는 얘기 같거든요. 그렇죠. 어떤 부작용들이 있나요? 항암을 하다 보면은 네. 이제 내성이 생기잖아요. 내성이 생기게 되면 약이 안 되는데 한번 내성이 생기면은 네. 이렇게 암세포는 다음 항암을 쓰더라도 내성이 잘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안 듣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항암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작용들이 너무 심각한 부작용 같은 게 나왔을 경우에 이제 위험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이제 항암을 하면은요, 참 이제 이런 게 안타까운 경우인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쓸 약이 없는 거예요. 약이 없으면은 암이 계속 그 듣지 않는 경우에 네. 항암을 하게 되면 암은 계속 성장을 하고 대신 항암제에 암세포는 안 죽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정상세포는 죽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항암 때문에 더 컨디션이 더 떨어지고 암은 해결이 안 되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암 때 항암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쓸 약이 없다라는 게 이제 항암제를 이제 투여를 해봤는데 이게 더 이상 암세포를 줄이지 못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이제 항암제 치료가 가능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까요? 항암제가 대개는 이제 그 항암제 잘 안 듣는 암들이 뭐냐면 이제 그 재발 전이한 암들이요. 이런 경우는 이제 그렇게 안 듣는 건 아니지만 안 듣는 건 아닌데 이제 왜냐하면 내성이 잘 생기는 거죠. 내성이 잘 생기고 그 다음에 암 중에서는 이 그 뇌암. 뇌암은 우리 뇌를 싸고 있는 막이 있어요. 이걸 이제 BBB라 하는데 이 막을 이 항암제가 잘 통과를 잘 못해요. 그래서 뇌종양은 항암제를 가지고 치료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방사선을 이용을 많이 하고 수술을 하는 건데 이제 이런 경우가 항암제가 이제 좀 그 잘 안 듣는 이제 암이고 그리고 항암제에 저항을 하는 이제 암들이 보면은 간암이라든지 간암도 안 듣는 건 아니지만 항암제에 좀 잘 안 듣는 그런 암 중에 하나고 췌장암이나 그 다음에 대장암 이런 암들이 보면은 항암제에 그 조금 잘 안 듣는 암으로 그렇게 돼 있죠. 그럼 반대로 좀 항암제가 잘 듣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일단은 원바람이 제일 항암제는 잘 들어요. 원바람이 가장 발견했을 때 맨 처음에 원바람만 있는 경우 그때가 가장 어떻게 보면 발견해서 제일 순할 때라고 생각해야 돼요. 암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암은 암이 살아있으면 암은 어떤 공격하는 것에서 이게 살기 위해서 새로운 유전자를 변이를 일으켜서 깨우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잘 듣는 것은 일단 원바람이다. 원바람이고 그리고 이제 좀 잘 듣는 암들을 보자면은 뭐 폐암 중에서는 소세포암이 잘 듣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유방암 같은 경우도 그런 대로 잘 듣는 경우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백혈병 그렇죠. 이제 이런 암들이 이제 되게 이 항암에 잘 듣는 암이라고 볼 수가 있죠. 혹시 그 뭐 항암제가 잘 듣고 안 듣고가 뭐 나이나 성별에 따른 영향도 있을까요? 그렇죠. 어쨌든 이게 이제 나이나 우리 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빨리 성장하는 거잖아요. 빨리 성장하기 때문에 항암제도 어떻게 보면 빨리 성장하면 할수록 잘 때린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한테 이 오히려 항암제가 더 잘 들을 수 있어요. 빨리 성장을 하니까 속도가.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암이 예보가 더 안 좋죠.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항암제로만 보면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암세포는 암세포 자체가 빨리 큰단 말이에요. 그럼 항암을 안 하고 있을 때 훨씬 더 빨리 성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항암제 자체로 보자면은 젊은 사람들이 빨리 크니까 영향을 지금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항암제가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항암제는 혈관을 타고 가서 암을 공격을 해요. 혈액순환이 좋을수록 어떻게 보면 암도 공격력이 좋아요. 근데 혈액순환이 안 좋을수록 그래서 보면 혈액순환이 안 좋은 것은 어쨌든 나이 드신 분들의 혈액순환은 더 안 좋겠죠. 그래서 어떤 이론적으로 보자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항암제에 조금 더 그래서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항암제에 더 들을 수 있는데 대신 젊은 사람 암세포가 워낙 빨리 성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항암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애우는 젊은 사람들이 안 좋죠. 이제 항암을 하면은 이제 탈모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왜 그런 건가요? 그건? 이제 그 탈모가 되는데 모든 이제 항암제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세포독성 항암제가 이제 탈모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그 세포를 그대로 죽여버리는. 근데 이제 왜 그런 현상이 오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항암제는 빨리 성장하는 세포만 때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발도 상당히 빨리 자라잖아요. 그렇죠. 뭐 한 달 만에 1cm씩 자라니까 빨리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자라는 모공세포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카락이 모공세포로 공격을 해버리니까 머리를 잡고 있는 힘도 약해지잖아요. 그쵸. 새로 만들어지지 않고 네. 그냥 그래서 그냥 빠져버리는데 우리가 표적치료제나 이런 부분에서는 탈모현상이 그렇게 잘 오지는 않아요. 대개 세포독성항암제, 세포독성항암제 중에서도 보면은 우리 이제 탈모를 일으키는 율이 조금씩은 다 차이가 나요. 모든 세포독성항암제가 다 탈모를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암환자라고 해서 다 이제 머리가 그렇게 이제 짧게 자르거나 뭐 탈모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이제 항암을 받는 분들이 이제 호중구가 이제 감소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호중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백혈구 중에서 이제 우리가 항암을 하게 되면 항상 교수들이 호중구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호중구가 떨어지면 항암을 안 해주잖아요. 그거는 이게 이제 호중구가 떨어지게 되면 세균에 대한 감염이 올까 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백혈구 중에서 유일하게 잘 떨어지고 호중구만 잘 떨어져요. 그건 왜냐? 호중구 수명이 짧아요. 네. 수명이 짧으니까 막 계속 금방 소모되고 또 만들고 그게 성장이 빠른 세포가 호중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암에 또 호중구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호중구는 보통 수명이 한 6일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림프구들 있잖아요. 림프구. 림프구는 보통 수명이 짧으면 한 3개월에서 1년까지 가는 것들이었어요. 대개 우리가 면역하고 관계된 세포는 암 면역하고 관계된 것은 우리가 T림프구하고 NK세포 이거거든요.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T림프구나 NK세포는 수명이 길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항암제 공격은 잘 안 받아요. 그런데 호중구는 공격을 잘 받는데 호중구가 담당하는 것은 세균 담당이란 말이에요. 네. 호중구가 떨어져 버리면 세균 감염돼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항암하다가 위험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 위험 때문에 교수들이 호중구를 계속 체크하고 그리고 열이 38도 넘으면은 네. 예, 빨리 병원을 오라 하는 것은 다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환자 입장에서 이제 항암을 받아서 호중구가 떨어졌다. 네. 어떻게 좀 다시 높일 수 있을까요? 이제 호중구가 떨어지면 높여야 되겠잖아요. 네. 근데 이제 높이는 방법이 일단은 호중구 자체도 어때요? 생명체예요. 세포란 말이에요. 네. 이 세포가 다 그 구성 세포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단백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된다 해가지고 우리 그 환자분들이 막 육류, 뭐 소고기, 돼지고기, 막 여러 가지 고기 종류는 다 먹잖아요. 근데 그 단백질을 공급을 많이 해야 된다 해서 그런데 저는 여기에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 우리 몸에 아무거나 이렇게 단백질을 높인다 해서 먹었을 경우에는 그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소스가 네. 육류라든지 이런 데는 여러 가지 성장 호르몬도 같이 묻어 들어오고 그리고 항생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포화 지방산 이런 부분들이 같이 묻어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단백질을 공급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장점이 될 수가 있겠지만 좋지 않은 부분도 같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단백질을 섭취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같이 안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육류를 가지고서 단백질을 섭취한다. 이것보다는 다른 소스가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식물성이라든지 콩 같은 경우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무조건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좋다 생각하는데 우리 환자분들 잘못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필요한 양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다 버려버려요. 그날 그날. 네. 안 쓰고 다 소변으로 다 빼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많이 먹어야 필요한 양 외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적절한 양으로 단백질을 섭취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 근데 항암을 하다 보면은 잘 못 먹기 때문에 네. 먹지를 못하니까 실제적으로 이 그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요. 그래서 최대한 먹을 수 있는 게 먹지만 과식은 하는 것은 그렇게 권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백질 섭취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단백질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우리가 이 정상 세포, 특히 면역 세포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좋아야 에너지를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이 많은 과일이라든지 야채라든지 이런 것도 먹고 특히 이제 이럴 때 먹는 야채는
생식으로 먹으면 안 좋고 익혀서 먹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음식으로서 보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그 운동 있잖아요. 네.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 우리 특히 항암하면은 기력이 없으니까 운동을 안 해요. 네.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 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이 허중구가 떨어지는 정도가 다르다고 그런 자료들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움직일 수 있는 한은 최대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빠지지 않게끔 우리 면역하고 근육하고도 관계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근육이 빠지지 않게끔 운동량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한 최대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수면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네. 우리 항암을 하게 되면 잠을 잘 못 자요. 그래서 잠을 못 자게 되면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면역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잠을 못 자니까 면역이 안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 수면도 마찬가지로 잘 자야 돼요. 근데 우리 환자들 중에서 아니 내가 잠자기 싫어서 안 자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항암을 하는 동안에 정말 불면증이 와서 잠자기 어렵고 그럴 때는 저희가 이제 수면 유도제 같은 걸 좀 쓰라고 그래요. 근데 환자분들이 그거 쓰면은 습관성 되고 안 좋다. 그래서 안 쓰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습관성이라는 것은 장기간 썼을 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 효과를 수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나쁘질 않습니다. 오히려 안 써서 고통을 받았을 때가 더 안 좋은 거지. 네. 일시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괜찮아요. 그래서 수면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스트레스 받는 걸 줄여야 됩니다. 스트레스는 어쨌든 면역을 많이 떨치기 때문에 스트레스. 이런 방법들을 썼는데도 잘 안 된다. 네. 면역이 다 떨어진다. 이때는 이제 주사제가 있어요. 약으로 쓰는 게 있어요. 오, 네. 그래서 우리 요즘에는 뭐 항암을 하게 되면 바로 이 면역 그 허중구를 높이는 주사제를 놔주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이게 허중구 높이는 주사제를 너무 많이 쓰는 경우에는 이 암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도 있어요. 그래서 MDSS이라고 하는 골수율에 주기세포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졌을 때는 오히려 좀 더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허중구가 자주 떨어지는 환자들은 써야 되겠지만 또 허중구가 그렇게 잘 떨어지지 않는 환자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까지 쓰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이렇게 허중구를 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그 이제 똑같은 유방암인데 어떤 분은 그 항암이 잘 돼가지고 암이 사라지고 어떤 분은 이제 암이 안 사라진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에 따라 좀 효과, 치료의 결과가 좀 다른 이유는 뭘까요? 그죠. 우리 암은 있잖아요. 방금 유방암 이야기 했잖아요. 네. 유방암 환자들은 다 똑같은 유방암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00명이 유방암 환자였다. 네. 말이 그래요. 100명이 다 다른 암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암은 없어요. 그러면은 차이가 다, 한마디로 다 반응도 다를 거다. 네. 그거는 이제 원인들을 보면은 제일 큰 원인이 저는 이제 유전자를 봐요. 유전자. 유전자가 어떤 유전자들이 변이가 왔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저는 유전자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 수술하고 나서 조직검사하면 그 유전자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네. 이걸 보면 이 암이 성질이 어떻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할 거다. 예후는 어떻게 했다. 뭐 다 맞출 수는 없지만 약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거는 그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이 어떻게 보면 악성도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치료에 암의 예후에서 달라질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는 언제 발견을 했느냐.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암의 기수예요. 뭐 0기, 1기, 2기, 3기, 4기. 네. 예. 우리가 1기 같으면은 그 자리만 있는 걸 말하고 2기 같으면 바로 주변에 있는 림프절까지 간 경우. 그다음에 3기는 조금 더 떨어져 있는 림프절이 간 경우. 나 4기는 이제 다른 데 전이가 된다. 이 기수별로 보자면 어때요? 기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치료는 또 좀 안 되겠죠. 그러니까 기수별로 또 차이가 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면역 상태. 네.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암은 있지만
이 면역이 좋은 사람들은 암을 잘 억제를 할 거고, 그래서 면역이 안 좋은 사람들은 아무리 암이 순한 암이라 하더라도 면역이 안 좋으면 이 암세포를 못 잡으니까, 그래서 면역 상태,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영양 상태,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그 조직을 보면은 분화도라는 게 나와요. 네. 분화도라는 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아주 분화도가 좋은 well differentiated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moderate 보통 일반적인 경우, 그 다음에 이제 poorly 아주 빈약한, 그 다음에는 이제 undifferentiated 아예 미분화, 이런 것을 따라서 우리가 보통 이제 moderate 까지는 그런대로 애후가 좀 좋을 거라고 보는데 poorly나 on은 아주 이제 안 좋은 주기세포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런 소견에 따라서 암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도 다 달라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거죠. 네. 그럼 항암제 치료를 받다가 중단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항암제 치료 받다가 제일 첫 번째는 네. 어때요? 안 들으면 중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냥 안 듣는다 그 말은 이제 내성이 생겼다는 말이잖아요. 네. 내성이 생겼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이제 중단을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제일 커요. 그 다음에 하나는 항암으로 인해서 어떤 아주 심각한 이제 부작용이 나왔다. 네. 네, 부작용이 나와서 더 이상 진행했을 때는 이런 부작용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다. 특히 이제 호중과 너무 많이 떨어진다든지 혈소판 같은 게 너무 많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게 이제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될 경우에, 또 하나는 너무 부작용이 심해서 내가 견디기 어렵다. 환자가 특히 이제 고령인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아주 약하게 써도 견디기가 힘들거든요. 네. 이런 때는 항암을 지속하는 것보다 오히려 뭐냐면 삶의 질만 떨치고 더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방금 이야기했지만 고령인 분들 이런 분들한테 항암을 꼭 해야 되겠는가. 네. 이런 이제 오히려 항암을 해서 그분이 기력이 떨어지고 어떤 부작용을 해서 이 부작용이 오히려 더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항암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이 되는 거죠. 이번에 이제 방사선 치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이 방사선 치료하는 거 어떤 건가요? 방사선을 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방사선을 쪼이게 되면 우리가 세포에서 세포에 있는 이 산소 물질들을 이 방사선이 탄화를 시켜요. 오, 그래서 네. 이 산화물이 이렇게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양성자나 중입자나 이건 조금 달라요. 이거는 진짜 입자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방사선은 말 그대로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선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양성자나 중입자는 어떻게 보면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제 양성자나 중입자는 가서 덩어리가 가서 그대로 이제 암세포를 때리는 그런 개념이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자면 방사선 치료 개념으로 놓고 있는 거죠. 이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좀 많이 갖고 있는 편견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방사선을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환자분들이 방사선이 발암물질이다. 아, 네. 그잖아요. 네. 그럼 방사선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암을 또 만들 거 아니냐. 네. 그러기 때문에 방사선을 두려워하는 분도 있어요. 나 방사선 안 할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방사선을 함으로써 일단은 이 암을 죽이기 위해서는 쓰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런 정말 방사선을 인해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하는 부분들은 당장에 일으키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한 뭐 10년. 몇 년 후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에는 암세포를 죽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위험은 있긴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에 암을 죽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방사선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너무 구애를 안 받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CT나 예? 그 다음에 뭐 PET-CT 뭐 네. 이런 것을 이제 경과를 보기 위해서 찍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막 3개월 간격으로,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병원에서 저 병원 찍다 보면은 얼마 안 돼서 또 찍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그러니까 자제를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CT는 1년에 한 두 번, 네. 그 다음에 PET CT는 1년에 한 번, 이게 가장 권장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주 하는 것은 좋지 않은데 우리가 치료 개념으로 할 때는 이게 적정량, 방사선은 우리 인체에 쓸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무턱대고 막 갖다가 치료할 때 쓰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경우에는 이미 그게 크게 이렇게 어떤 위하지 않다는 이런 그 데이터가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다면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첫 번째 이제 그런 부분이 되고 네. 또 하나는 우리가 방사선 하고 나면 내가 내 주변 사람들한테 이게 방사선이 쪼여지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네. 우리가 이제 갑상선암 같은 게 동위원소 치료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정말 그 우리 몸 안에 이게 잔류 방사선이 남아가지고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격리를 시키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경우는 우리가 방사선을 하고 나면 산란파가 남아요. 그렇지만 산란파는 오래 가지 못하고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크게 주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격리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편견이 이제 남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방사선이 골수를 억제를 한다 하는 것도 있는데 약간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뼈를 통과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게 우리가 항암제나 이런 걸 써서 골수가 억제되는 것에 비하면 좀 미약해요. 왜냐하면 방사선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할 때는 아주 적은 부분에만 뼈가 노출이 될 수 있지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노출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방사선을 하게 돼서 오는 후유증은 영구적으로 남을 수가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 이렇게 요즘에 치료할 때 조심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후손을 만드는 네.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정확한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럴 가능성도 뭐 100% 배제는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이제 이런 경우에는 뭐 정자은행에 저장을 한다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난자은행에 저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뱅킹을 해놓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방사선하고 관련해서 어떤 편견들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럼 방사선 치료는 어떤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방사선으로 인한 부분은 일단 방사선을 때리게 되면은 네. 방사선을 맞는 자리 있잖아요. 거기에 피부가 손상을 많이 받죠. 화상을 입어요. 그래서 횟수가 많게 되면은 네. 화상을 입어서 처음에는 벌개져요. 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막 지물 같은 게 나오고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그 보습제나 프로텍트 같은 것을 바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까매져요. 그리고 그 자리가 섬유화가 돼요. 딱딱해지고. 네. 그래서 대개는 보면은 뭐 시간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까매졌던 부분들이 회복은 돼요. 하지만은 좀 오래 가는 편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피부에 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이고. 네. 그 다음에 하고 나면은 기력 저하라든지, 그리고 이제 오심 같은 것도 좀씩 올 수가 있어요. 올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부위에 방사선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죠. 우리 또 특히 이제 가슴 쪽에 하는 경우에는 네. 폐의 폐렴 같은 거, 폐 섬유화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폐렴으로 발전을 해서 우리가 호흡곤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올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식도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식도염 같은 게 올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방광이라든지 자궁이라든지 이런 데 했을 경우에는 네. 특히 이제 잘 오는 게 방사선으로 인한 대장염 같은 게 올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뇌 쪽에다가 하는 경우에는 우리 시력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작용들이 이제 주로 이제 많이 남을 수가 있죠. 방사선 치료가 뭐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까요?
방사선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는 네. 일단은 우리가 그 가장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이 그 백혈병. 백혈병은 포커스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방사선은 하지를 못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재발전이에서 다발성으로 있는 경우는 전체적으로 방사선을 하지를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이가 되어 있는 경우도 방사하는 경우는 있어요. 왜냐하면 아주 위험한 장기가 있다든지 아주 뭐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거라든지 그래서 어떤 그 재발 전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증상들을 완화시켜주는 의미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방사선을 하기는 좀 어렵죠. 그러면 이제 방사선 치료가 가장 적절한 경우도 있을까요? 방사선 치료가 가장 적절한 것은 일단은 뇌암이에요. 뇌는.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네. 항암제가 잘 안 되는 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뇌에다가 이제 특히 이제 요즘에 감마나이프 같은 걸 많이 쓰잖아요. 가장 많이 하는 거죠. 뇌암에 가장 많이 이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갑상선암이죠. 갑상선암은 우리가 이제 항암제를 쓰지 않는 암이니까 되게 그 일반적으로 동의원서 치료를 갑상선암에 많이 하죠. 그건 어쩌다 보니까 이제 방사선 치료니까. 그 두 개의 경우가 방사선만 아는 경우에는 네. 제일 많다고 봐야죠. 그럼 이제 뭐 뇌암 같은 경우에는 이 머리에 이제 방사선을 쬐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이제 네. 감마나이프. 그러면은 이제 뭐 이 방사선 치료를 이제 뇌암 쪽에 받게 될 경우에 뭐 탈모가 생기게 되는 건가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대개는 감마나이프 횟수가 적기 때문에 네. 횟수가 적어서 크게 영향은 받지는 않죠. 그럼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도 이 호중구 수치에 영향을 주게 되나요? 영향을 줄 수는 있죠. 골수 억제가 좀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영향을 주는데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왜냐하면 호중구가 떨어질 만큼 골수 억제가 많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암제는 이제 네.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네. 방사선은 그 정도까지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그 방사선 치료도 그럼 아까 항암제와 마찬가지로 이게 사람에 따라 좀 치료과가 좀 차이가 크게 나기도 하나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제일 큰 원인으로 보자면은 저는 혈액순환이라고 봐요. 혈액순환이 잘 돼야 방사선의 효과가 잘 나요. 네. 그래서 혈액순환을,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했는데, 방사선은 그 자체가 암세포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산화물을 만들어서 암세포를 죽여요. 산화물을 만들려면 일단 산소가 있어야 돼요. 네. 그 산소, 그 암세포는 덩어리가 크면은, 네. 이게 덩어리가 커진 만큼 혈관이 이것을 영향을 공급해줘야 할 혈관이 따라가지를 못해요.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저 안쪽에는 혈관이 없어요. 네. 바깥에만 있어요. 그러면 방사선에 대한 효과가 나려면 이 산소 공급이 잘 돼야 한다고 했잖아요. 네. 산화물을 만들어야 되니까 산소가 네. 없으면 산화물을 못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산소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어때요? 산소가 어떻게 가야 돼요? 혈관을 따라서 가죠. 그러니까 혈관이 잘 있는 곳만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사선을 하게 되면 혈액 공급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혈액 공급이 안 되는 곳은 방사선도 효과가 별로 없다고 보죠. 그래서 방사선의 가장 큰 요소는 바로 혈액 공급이라고 봐야죠. 그럼 방사선 치료만으로는 이 암세포를 100% 다 없애지는 못하겠죠? 그렇죠. 내나 우리 항암제 개념하고 똑같아요. 네. 방사선도 마찬가지로 산화물을 만들어서 어떤 죽이잖아요. 이 산화물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빨리 크는 세포들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게 방사선을 한꺼번에 다 못 죽이는 게 혈액 공급이 안 된 자리는 방사선 효과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사선을 여러 차례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네. 겉에 한 껍질 벗기고 네. 그 다음에 또 혈액 공급이 되면 그 다음에 또 한 번째에서 혈액 공급이 되는 데까지 또 죽여. 그래서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그렇게 해서 서서히 죽여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사선이나 항암제 여러 차례 하고 좋을 게 없잖아요.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여러 차례 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 그렇게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네. 다 못 죽이니까 그런,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 방사선 치료를 중단해야 되는 건 어떤 경우일까요? 하다가 중단해야 되는 경우는 네. 그러니까는 우리 이제 그 위치에 따라서 아마 이제 조금씩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방사선 하면서 여러 차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네. 많이 하면은 뭐 한 30에서 35회씩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 어떤 그 피부가 아주 화상이 너무 심해서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방사선을 하는데 중요 장기 손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특히 뭐냐면 폐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에 의한 폐렴 같은 걸 수가 있거든요. 폐렴이 와버리면은 폐렴이 위험하니까 방사선을 중단해야 되는 경우가 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식도염이라든지, 특히 이제 대장염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 천공 같은 게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이제 위험도가 있게 되면 이제 중단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보면 중요 장기 있잖아요. 아주 위험한 적이 있어요. 특히 큰 혈관 주변이라든지, 네. 이런 데 해수 경우에는 거기에 어떤 해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방사선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죠. 그럼 이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뭐 그 주치의가 이제 제안을 한 숫자보다 더 맞고 싶다거나 덜 맞고 싶다거나 이런 것들은 뭐 환자의 의지로 좀 바꿀 수 있는 건가요? 아마 방사선은 네. 환자의 의지대로 네. 더 늘리긴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양이 정해져 있어요. 네. 쓸 수 있는 양이. 그런데 환자가 내가 너무 힘들어서 네. 내가 못하겠다 네. 이런다면 줄일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늘리는 것은 아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절대 교수분들이 이미 프로토콜이 만들어진 것을 이제 이런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종종 한 번씩 보는 경우는 네. 교수가 판단을 해서 네. 아 조금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경우는 있었지만 환자가 더해주세요 해가지고 하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하는 부분들은 그럴 수는 있다고 보잖아요. 내가 너무 견디기 힘드니까. 그럴 때는 교수도 아마 판단을 해서 너무 좀 무리가 된다 싶으면은 네. 받아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 방사선 치료를 이제 아까 전에 좀 그 양파 껍질 벗기는 거에 비유를 해줬잖아요. 아, 그러면은 내가 이게 한 번 딱 맞았어요. 그럼 이게 암세포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약간 작아졌는지 이런 것들이 약간 그때그때 확인이 가능한 건가요? 확인 안 돼요. 그럼 언제쯤 확인이 가능해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한 3개월 정도 지나야 된다고 그래요. 왜냐 이게 한번 이게 딱 주면은 암세포가 일부 한층 죽었을 거 아니에요. 네. 죽었는데 CT나 이런 거 찍어도 그대로 보여요. 아. 왜냐하면 죽었지만은 시체가 그대로 그쵸? 남아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 시체가 죽은 시체로 사라지려면 한 3개월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항암을 하거나 방사선을 할 때도 네. 보통 3개월 간격으로 CT를 찍고 팔로우업을 하는 거거든요. 아.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치료를 하고 한 달이나 있으면 검사를 어떤 경우에 해보는 경우가 있겠죠. 네. 이때 보면은 뭐 줄어드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더 커져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거 죽었잖아요. 네. 그럼 우리 면역 세포들은 이 시체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다 몰려들어요. 그쵸, 그쵸. 그러면 이 면역 세포들이 몰려든 만큼 더 커져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게 암이 항암이나 방사선이 안 듣고 커진다. 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현상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안 듣고 암이 더 악화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이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는 판단을 못 내려요. 대개 그래서 3개월이 지나야 정확하게 판단을 내린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 3개월마다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제 그 전에 이제 그만두는 경우는 이제 항암이나 방사선의 부작용이 너무 커가지고 이제 환자가 난 도저히 못하겠다 이럴 때만 이제 중단이 되는 거겠네요?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대신 3개월이 지나면은 네. 안 줄어들더라. 네. 그러면은 아 이게 안 듣는 건 알지만 그 안에는 좀 알기가 어렵고 그 안에 중단한다는 것은 환자가 힘들어서 중단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암은 재발 전이가 왜 그렇게 잘 일어나는 걸까요? 암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이 과학적인 그 논리에서 네. 암이 이러이런 원리로 한다. 네. 원리는 나와요. 네. 하지만 왜 암이 꼭 전이를 일으키는가 마지막에 가서 그거에 대한 뭐 규명된 거라기보다는 네. 우리 이제 암이라는 게 제가 이제 제 생각이에요. 네. 왜 암은 전이가 일어날까? 그리고 이 전이되는 과정이 이렇게 유전자 그 변이에서 오거든요. 네. 오는데 제 생각은 이 한 곳에서 이게 크다 보면은 네. 이것도 생명체잖아요. 네. 우리 인간도 어때요?
종족을 유지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려면 종족이 없어져 버리니까. 네. 암도 마찬가지로 지가 크다 보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 뿌리를 갖다가 뿌려놔야 되는 거라. 네. 그래서 여러 군데다가 자손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 암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네. 그런 개념으로 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나. 제 생각이 그런 거죠. 아, 그럼 이제 만약에 원발암이 유방암이에요. 근데 전이가 돼가지고 뭐 간으로 갔어요. 그럼 이제 간암이 된 거잖아요, 일종의. 예, 그거는 간암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그건 유방암이에요. 네. 아, 그래요? 전이 유방암. 그러니까는 뭐냐면 네. 왜 유방에서 유방암이잖아요. 네. 그러면 세포가 유방 세포에서 네. 만들어진 암이죠. 네. 그러면 다른데 간으로 갔어. 네. 간에 있지만 네. 이 암 조직은 네. 유방 세포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구분이 확실히 되나요? 같은 게? 그렇죠. 조직 검사만은 분류가 되죠. 아, 그러니까 안 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네. 거의 대부분은 다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미 전이된 상태에서 암인 줄 알았다 했을 때, 뭐 간하고 유방에서 만약에 암 덩어리가 발견됐다고 하면은 그걸 떼보면은 이게 같은 건지 아닌가 어느 이제... 지역에서 왔다는 게 100%는 안 돼요.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네네. 거의 대부분 다 뭐냐면 네. 어디서 온 암이라는 것을 네.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뭐 내가 뭐 전신암이 퍼졌다고 해도 항상 원발암이 어딘지는 규명이 되는 거네요.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은 돼요. 대부분 돼요. 근데 네, 이런 경우 있어요. 네. 조직을 때 간에 이렇게 암이 있더란 말이에요. 네. 그거 떼 보니까 이게 간 조직이 아니야. 네. 그게 다른 데인 것 같아.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유방암 조직인 것 같아. 네. 그러면 유방암에 어디 혹이 있는가 찾아보는데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원발암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 암이 생겼다가 네. 원발암은 내 거 면역 세포에 뭐 잡아 죽이든지 네. 해서 없어졌어요. 네. 그리고 전이 된 것만 간에 가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오느냐면요. 네. 암은 전이 되면은 이미 원발암하고 성질이 달라요. 훨씬 더 독해졌어. 네. 그러니까 우리 면역 세포에 원발암은 네. 내 거 면역 세포가 크다가 이 면역 세포에서 없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없어졌지만 자기 손인 네. 전이 돼 있는 이 암은 이미 이 암보다는 성질이 독해졌어. 그러다 보니까 네. 면역 세포에 안 죽어. 그게 원발암이 그래서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원발암을 못 찾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찾더라도 원발 지역에 암이 없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 종종 있어요. 아, 그러면 이제 그 원발암을 이제 알아야 되는 이유가 네. 뭐 우리가 적절한 항암제를 쓰기 위해서 아는 건가요? 그렇죠. 그거는 전이 암이니까 네. 예를 들어서 간에 유방암 전이가 됐다. 네. 그래서 간에 있는 거니까 간암이잖아요. 네. 그런데 간암 약을 쓰는 게 아니에요. 유방암에 쓴 약을 써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유방세포이기 때문에. 네. 그럼. 그럼 이제 원발암이 생겼다가 이제 전이가 됐고 그 원발암은 사라졌어요. 그리고 전이나 암도 잘 잡아서 이제 거의 뭐 눈에 보이지 않는데 재발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이 재발암은 다 그 이전의 암들과 똑같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재발하고 전이암은 네. 다르잖아요. 네. 재발이라고 하는 것은 암이 있던 자리에 다시 생긴 걸 말해요. 전이암이라는 것은 암이 있던 자리를 네. 떠나서 네. 다른 걸로 이사를 간 거예요. 이사를 갔다기보다는 새끼를 네. 친 거예요. 네. 그쪽에 네. 가서 네. 생겼기 때문에 네. 이게 전이암이란 말하고 재발암하고는 달라요.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재발암이나 전이암이 네. 예전에 있던 원발암보다는 성질은 더 나빠졌어. 그런데 재발암하고 전이암하고 그러면 어느 게 더 나쁘냐? 전이암이 더 나쁘겠죠. 왜? 전이암은 여기서 저기까지 가려면은 림프관을 타고 갔든지 네. 혈관을 타고 갔든지 네. 가잖아요. 네. 그럼 림프관에도 수많은 면역세포들이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네. 혈관도 맞아요.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네. 그걸 지나가면서 안 죽고 다른 데까지 간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훨씬 더 독해야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이암이 재발암보다도 더 독하다고 봐야죠. 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재발암은 그럼 그 같은 항암제를 계속 쓰는 건가요? 그렇죠. 그 대신 이제 재발 전이 했을 때 쓸 수 네. 있는 약제들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프로토콜이 달라요. 원발이었을 때 쓰는 프로토콜하고 네. 재발 전이었을 때 쓰는 프로토콜이 달라요. 그럼 재발 전이암은 항암 내성이 더 강한가요? 그렇죠.
항암 내성이 되게 이제 재발하고 전이암이 됐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암 줄기세포라는 용어를 참 많이 써요. 네. 이제 줄기세포 쪽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특히 이제 전이가 되는 경우는 우리가 대개 암은 상피세포에서 암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어디 한 곳에 떨어져 갖고 전이 되려면 네. 이 암 세포가 몇 개 떨어져서 그리 가지를 못해요. 이게 떨어지 우리가 여기서 암 덩어리에서 떨어지는데도 유전자가 관여를 네. 해요. 그 다음에 떨어져 나왔으면 우리 암 덩어리에서 떨어져 나오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그냥 죽어요. 모든 우리 세포는 조직에서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죽는단 말이에요. 안 죽는 것은 안 죽으려면 우리가 EMT라고 해가지고 상피 세포가 이게 그 메센카이멀 세포라고 해서 간질 세포라고 바뀌어요. 그래서 이걸로 바뀌어야만이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바뀌는 과정이 또 EMT라는 또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EMT가 된 상태에서 다른 데 혈관을 타고 가서 네. 여기서 다시 MNET라고 해가지고 네. 간질 세포가 또 상피세포로 바뀌어야 돼. 이런 과정을 거치려면은 이게 이 과정이 되게 줄기세포 상태에서 일어나요. 줄기세포. 그러다 보니까 이 되게 특히 전염 같은 경우는 줄기세포 암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그 항암제나 방사선에 안 들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 원발암에서는 줄기세포가 있지만은 네. 대부분의 세포가 쫄병들로 구성이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네. 근데 전이암이 되면은 네. 장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장교들은 전쟁터에 보면 쫄병들은 잘 죽지만 장교들은 잘 안 죽잖아요. 네. 후방에 있으면 안 죽잖아요. 네, 네. 그렇지 마찬가지로 주로 장교들이 모여가지고 생긴 이제 암덩어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죽어. 그 다음에 항암이나 방사선 내성이 잘 생기고 네. 그 다음에 성장 속도가 늦어요. 새끼들을 만들어서 막 뿌리는 효과는 있지만 네. 지 스스로를 갖다가 이렇게 그 성장하고 한 개가 두 개도 하는 것은 늦어요. 그러니까 항암제 공격 잘 안 받아요. 이제 그 원발암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전이가 됐다고 하면은 유독 전이가 잘 되는 뭐 장기 이런 게 있을까요? 되게 이제 그 우리 전이가 잘 가장 잘 되는 장기는 어떻게 보면 간이에요. 간. 예. 네. 왜냐하면 간은 모든 혈액이 특히 우리가 이 복부 안에 있잖아요. 복부 안에서 있는 장기들에서 나온 혈액은 다 간을 거쳐야 돼요. 네. 간을 거치다 보니까 암세포가 떨어져 나오면 어디에 제일 많이 걸리겠어요? 간에 제일 어디? 많이 걸리거든. 그래서 간의 전이가 장기로 볼 때는 간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이제 이 그 암 위치에 따라서 어느 암이냐에 따라서 잘 가는 곳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유방암 같은 경우는 바로 뒤편에 폐가 있잖아요. 폐에 잘 가고 그 다음에 뇌, 그 다음에 이제 뼈 이런 데 잘 가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전립선 암 같은 경우는 뼈에 주로 잘 가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대장암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간으로 이제 주로 소화기 암은 대부분 다 간 쪽으로 제일 많이 가요. 그래서 간을 이제 시간이 지나서 간을 거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뭐 폐로 간다든지 뇌로 가고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그런 게 상당히 있고 복수가 잘 차는 암 어떤 암이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암이 복수가 네. 잘 차는 거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간 기능이 나빠져서 알부민을 네. 많이 못 만들어요. 그러면 혈액의 삼투압이 떨어져요. 네. 그래서 삼투압이 떨어지게 되면 이게 그 혈관 바깥으로 혈액, 삼출액들이 바깥으로 막 빠져나가. 그래가지고 복부 안에 물이 차요. 네. 이제 이게 복수가 되는 거. 이거는 이제 간이 나빠졌을 때 오는 현상이고. 네. 꼭 이것은 간암뿐이 아니고, 뭐 간경화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나중에 복수가 차잖아요. 그런 현상이 있고. 또 하나는 복부에 전이가 돼가지고. 네. 복막에 전이가 돼서 이 전이가 된 자리에서 분비물이 계속 나와요. 네. 그래서 복수가 차는 경우가 있어서 제일 많이 오는 암이 간암. 간암에서 이제 그 간암이 커지게 되면은 간 기능이 떨어지면서 알부민의 생산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복수가 차고. 네. 그 다음에 또 잘 오는 게 난소암. 난소암은 복막전이가 잘 일어나요. 그래서 복막전이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이 복수가 잘 차요. 그래서 복수가 잘 차는 암 제일 많은 것은 난소암하고 간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전이암들로 인해서 오는 거죠. 여러분 뭐 대장이라든지 위라든지 뭐 췌장이라 이런 부분들이 간에 전이가 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간이 나빠져 가지고 복수가 찾아되는 그런 현상들. 그 이제 재발전이 암에서는 항암제 프로토콜이 없다던데 그 이 얘기는 약간 뭐 표준화된 뭐 그런 거 없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발암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AC 네 번, 뭐 탁솔 네 번, 딱 이렇게 프로토콜이 만들어져요. 네. 근데 재발전이 암이 되면은 한도가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원발암은 일단은 수술하고 나서 아니면 선항암을 하든가 해가지고 몇 번 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뭐하고 딱딱 정해져 있어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수술을 했다. 그 다음에 항암을 한다. 그러면 일단은 암이 없는 상태에서 잔존에 있는 암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암이 있을지 모르니까 항암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몇 번까지 하고 중단을 하는데 우리가 재발전이하면 암덩어리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없어질 때까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횟수 제한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경과를 봐가면서 암이 나중에 만약에 항암을 했는데 암이 안 보인다. 그러면 중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암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할 때는 내성이 생길 때까지는 계속 쓰고 내성이 생기면 또 다른 약을 바꿔가지고 내성이 생길 때까지 쓰고 이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어떤 정해진 프로토콜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주치의 그 판단과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이제 주치의가 판단을 내리는 거죠. 네. 내리는데 되게 이제 기준이 있죠. 예를 들어서 항암을 하는데 암세포는 줄어들지 않는데 환자가 부작용이나 후유증만 크다 그럼 할 필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오히려 암이 더 커버린다 그럴 때도 할 필요가 없고 또 하나 이 보면은 이제 그 고령인 분들이 이렇게 됐을 때 마찬가지로 이 항암 자체가 어떤 삶의 질만 떨치고 크게 어떤 그 수명 연장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또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 이런 경우 있어요. 항암을 안 하고 암이 있어도 이 암 때문에 사망하기보다는 자기 수명대로 살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노인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암은 나이가 많은 만큼 암세포도 노화가 돼가지고 성장이 떨어져요. 그런데 그 독한 항암을 굳이 써가지고 그래서 암이 있어도 이 암으로 인해서 어떤 그 생명을 단축하는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는 항암을 안 하고 안 하는 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제가 그런 얘기도 한번 들어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노안으로 이제 별세를 하신 분들 중에서 죽고 나서 나중에 뭐 알아봤더니 암이 있더라. 뭐 이런 경우도 많나요? 많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는 경우는 검사를 해서 암이 보여야 암 환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되게 이제 보이는 사이즈가 우리가 이제 1cm를 기준으로 많이 해요. 근데 요즘에는 뭐 워낙에 좋은 장비들이 많아서 막 0.5cm도 발견하고 하지만 일단은 보여야 돼요. 근데 보이지 않는 암들은 많은 사람 다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검사상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안 나오니까 있지만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보이는 환자를 놓고 당신 암 환자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암 사이즈가 적을 때는 우리가 보통 1cm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자연스럽게 이 암이 잘 없어지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0.5cm, 뭐 0.5mm, 뭐 이런 아주 적은 암들은 어느 순간에 내 것 면역이 강해졌을 때 이따가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암으로 돌아가시지 않고 다른 질병이나 막 교통사고나 이게 돌아가신 분들의 부검을 해보면 암이 나오는 경우는 아주 많아요. 하지만 이 암이 정말 성장을 해서 내 목숨에 위험할 때까지 되는 그런 암으로 발전을 한다고는 안 해요. 중간에 없어져 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특히 전립선암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서양에서 이렇게 부검을 해보면, 네. 말이 그래요. 아주 조그만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까지 보자면, 한 75% 부검한 경우에 한 75% 정도에서 암세포들이 보이는 경우라고 그래요. 그만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암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조그마한 것부터 우리 몸에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암 예방이 이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암은 한번 발생해서 암이 되는 데까지는 10년에서 15년 걸려요. 그러면 한번 암이 발생해서 하면은 끝까지 이렇게 계속 커온다고 하면 예방할 방법이 없어요. 네. 10년 전부터 예방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암 예방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그거는 암이 예를 들어서 0.001cm, 네. 그 다음에 좀 커가지고 0.01cm, 그 다음에 0.01cm, 이렇게 이제 커 나오는 과정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커 나오는 과정에서 내 것 면역세포 기능이 좋아지면 이거 없애버려요. 없애버리니까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 면역을 높이면 혹시 내 몸 안에 자리 잡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자리 잡고 있을 암세포를 죽여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는 암을 없앨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암 예방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거는 바로 면역만 잘 강화를 하면은 내 몸 안에서 크고 있는 암을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1cm가 넘었을 경우부터는 어떤 치료를 해주지 않으면 잘 없애기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치료가 들어가는 거죠. 그 재발전이가 일어날 경우에 어느 정도 예후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 암을 평균적으로 네. 볼 때 네. 이 통계 자료에 보면 한 75년 생존율이 한 73%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최근에. 네. 그리고 뭐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예후가 좋은 암이잖아요. 네. 갑상선은 거의 99%라고 보고 5년 생존율은. 유방암 같은 경우는 한 95%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재발 전이암이 됐을 때는 40% 이하로 내려요. 그리고 폐암이나 췌장암 같은 경우는 20% 이하로 내려가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볼 때 네. 재발 전이암이 되면 5년 생존율을 40% 이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재발 전이가 일어나면은 말기암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건 달라요. 우리 사기암하고 말기암하고는 달라요. 사기암이라고 그 말은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됐다 그 말이에요. 네. 됐기 때문에 우리가 기수를 나누는 데 있어서 네. 1기, 2기, 3기, 4기라 하지만 네. 4기가 있다 해가지고 말기다. 그거는 달라요. 말기라고 하는 것은 네. 더 이상 회생할 수 없는 상태다. 네. 좋아질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자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하고 마지막에 그 사람이 생을 정리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그런 단계고, 즉 뭐냐면 회복할 수 없는 단계다. 이렇게 보는 건데 사기라고 하는 것은 전이가 돼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전이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기라는 거하고 말기암하고는 달라요. 그럼 말기암은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인가요? 일단은 우리가 말기암이라고 하면 말기를 판정을 내리는 경우는 이제 대학에서는 일단 뭐 3개월이니 6개월이니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말기암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말기암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또 좋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기암은 어떤 경우가 말기암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고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암을 이제 말기암이다. 그리고 이제 수명이 거의 다 돼야 가는 경우를 이제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암 때문에 시한부 선고를 받는 경우가 이제 말기암에 해당한다고 보시는 그렇게 거죠? 봐야 되는 거죠. 그럼 말기암이라고 생각하는 뭐 징후나 검사 데이터 같은 게 있을까요? 대개 이제 그 우리 대학에서 선고해 주는 것은 환자가 증상이 아직까지 나는 뭐 크게 못 느끼는데 교수가 당신 3개월밖에 못 살아 또 6개월밖에 못 살아 이런 환자들이 와서 막 울면서 이야기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한테 말기암이라는 용어를 쓰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말기암이라 하면은 이제 얼마 남았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기암을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생각을 할 때 너무 이제 기력이 너무 떨어지고 이제 견디기 좀 어려운 상태가 일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체중 저하도 아주 심해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견디기 어려운 증상들, 뭐 숨이 찬다든지, 뭐 복수가 막 몽땅 차가지고 괴로워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뼈라든지 이런 게 다발성으로 와서 환자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어서 마약 진통제를 쓴다든지.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있으면은, 이제 이게 거의 이제 터미널 다 왔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판단할, 그 이제 증상을 봐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검사상으로는 어떻게 보느냐. 검사상은 이제 가장 많이 보는 게, 저는 이제 요산 수치를 봐요. 그래서 통풍이 없는 사람이 요산 수치가 막 올라간다. 네. 그러면 아, 이게 이제 말기에 왔구나. 즉 뭐냐면 우리가 요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라고 그래요. 항산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이 말기에 가면은 엄청나게 이 암덩어리가 많이, 암세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산화물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져요. 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 산화물을 항산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글루타치온 다양한 항산화 물질을 내놓지만, 네, 마지막에 가면은 요산이 막 몽땅 만들어져 나와요. 그래서 요산 수치가 많이 올라가면 아, 이게 좀 말기에 가는구나, 말기로 진행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암모니아 수치를 체크를 하거든요. 네. 암모니아도 우리가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암이 이제 오래 진행이 되다 보면 간 부정이 와요. 간 부전이 오고 또 이제 그 콩팥이 나빠지는 그런 현상이 오거든요. 그래서 간이 나빠져서 이제 말기에 간다. 그러면 암모니아 수치가 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되게 이제 짐작을 이제 많이 하죠. 네. 그럼 이제 그 말기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에서 그렇게 시험 선고를 한다라는 거는 우리 이제 대학병원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그런 환자분들이 어쨌거나 뭐 죽고 싶은 사람 없을 테니까 뭐 이제 돌고 돌아가지고 원장님을 찾아갔어요. 대학병원에서 말기암이라고 한다. 내가 뭘 할 수 있냐 이제. 뭐라고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 이제 이게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부분인데. 네. 사실 우리 교수들이 3개월, 6개월을 이렇게 선고를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도 되고 또 참 같이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암은 어떻게 보면은 이 몸 안에 있는 어떤 장기에 당연히 네. 혹덩어리인데 이 혹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커지고 그 다음에 다른 데 이렇게 퍼져나가서 목숨까지 위험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암은 그런 반면에 심리적인 영향이 엄청 커요. 그래서 암이 의외로 아무 몸 안에 있는 암은 나쁘지만 네. 이 심리적인 부분이 이걸 극복해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 육체적인 부분에 가서 판단을 할 때 데이터로 볼 때는 이 환자가 3개월, 6개월밖에 안 되는데 심리적인 부분이 강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3개월, 6개월을 바로 선고를 해서 이 심리적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을 꺾어버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이런 경우에 선고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좀이 당황스러울 경우가 있고, 저는 그 우리 환자들한테 오게 되면 이 환자가 정말 기력이 나빠지기 전까지는 네. 뭔가 이 환자가 희망을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 환자들한테 정말 희망이 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네. 이 부분이 뭔가가 용기를 얻어서 오히려 이 부분이 삶을 정리하는 데 그 용기를 쓸 수도 있고, 또 의외로 좀 더 수명이 훨씬 더 길어지는, 저는 우리가 환자가 뭐 3개월, 6개월 해서 왔지만은 뭐 2, 3년을 더 사시는 분들도 여러 명 봤거든요. 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선고 받고 오면은 받는 순간 뭐 며칠 만에 완전히 다운돼 버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기 때문에 저한테 오는 환자들한테는 저는 일단은 용기를 줘요. 먼저. 그 다음에 제가 당신이 얼마를 더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못 하잖아요. 네네. 하지만 이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런 설명을 해주고, 또 아주 드물지만 좋아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책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네. 뭐 산속에 들어가지고 뭐하고 나니까 네. 좋아졌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암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직까지도
완전하게 증명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일단은 환자들이 저희 병원에 오면은 네. 일단은 용기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 가장 최선을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래서 면역 같은 게 정말 면역이 떨어져 있다. 사실 대학이나 이런 데서 면역에 대한 부분을 크게 관리를 안 해주거든요. 그 면역을 올려줘보고 환자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가 취약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주는 것을 해요. 하면은 의외로 효과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환자들한테 어떤 절망적인 말은 네. 안 쓰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환자들한테 뭔가를 해줄 수 있는가 이런 게 찾아서 해줬을 때 보람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보람을 기대하면서 이런 환자들을 치료를 합니다. 아, 그럼 그 이제 대학병원에서 그 주치가 이제 얘기하는 그 3개월이냐 6개월이냐 이 얘기는 뭐 정말 그게 뭐 통계적으로 이 정도면 3개월에 죽는다 그런 의미예요? 아니면 그냥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 좀 생을 좀 돌아보고 정리하는 의미에서 그냥 좀 관대한 의사는 6개월을 부르고 좀 아들 좀 비관적으로 좀 냉철한 의사 3개월 뭐 이런 어떤 의미인가요? 두 가지가 다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어떤 데이터로 볼 때 네. 데이터로 볼 때 더 이상 예를 들어서 항암제가 안 듣는다. 약술 약이 없다. 그 다음에 어떤 지금 데이터가 아주 네. 터미널로 가고 있다. 예, 이제 그런 부분들로도 이제 할 수가 있고 또 그 교수가 판단할 때 네. 이런 상태면 그 어떤 쭉 해왔던 임상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경우는 회복이 좀 어렵다. 오히려 계속 이 치료를 끌고 가다가 네. 이 환자의 삶의 질도 떨어지고 이 환자가 마지막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타임도 놓쳐버리고 그럴 수 있다는 의미에서 모두 그런 데이터하고 이런 네. 경험하고가 같이 포함이 돼서 그렇게 해주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3개월이나 6개월이 이제 뭐 절대적인 수치로서 딱 3개월 딱 지나면 죽고 뭐 이런 거는 절대 아닌 거죠? 그렇죠. 절대적인 거라는 거 없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통계 자료라고 봐야죠. 이런 경우에는 이렇더라. 네. 근데 항상 통계 자료라고 하는 것은 예외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예외가 우리 환자들한테 주는 심리적인 영향이 엄청 크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조금 더 당신도 그 예외가 될 수 있다는 이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했을 때 이 환자는 힘을 얻어서 그 예외적인 가능성보다 훨씬 큰 효과를 내는 경우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환자들한테 할 수 있는 네. 최소한을 최대한으로 이렇게 그 효과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는데 주력을 하고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 환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저는 격려를 하고 그래서 치료를 서로 우리 환자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그래 하려고 하고 있죠.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네. 오늘은 항암제, 그다음에 어떤 재발 전이, 그다음에 방사선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상당히 궁금해하는 뭐 그런 부분일 거예요. 특히 항암을 시작하려고 하는 분이나 또 항암을 하고 있는 동안에 내가 어떤 이런 증상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궁금한 게 다 해결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이 제가 오늘 설명한 것 외에 또 궁금했던 것들이 있다면 댓글에다가 달아주시면 또 다음 시간에 그런 부분들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암 너는 누구냐의 저자 문창신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